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Baro 얼마 전입니다. 8월 초에 과학계에서 이제 나름대로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선천적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됐습니다. 그 연구는 미국, 중국, 한국의 연구팀이 이제 다국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뤄낸 성과인데요. 아까 언젠간 질병치료용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할 거다라고 강연을 미리 해주셨던 김진수 교수님 연구팀도 그 작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뭐 어떻게 사람이 이제 희한해질 거다라는 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백일몽에 불과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인간 유전자 편집이 적어도 질병 치료에서는 저 수평선 위에 있는 이제 소용돌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태풍으로 자라날지, 태풍으로 자라나서 우리를 덮칠지는 뭐 그거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서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전병 치료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어떤 능력 신장이라든지 이제 외모 저 같은 경우는 좀 키겠죠? 이런 거를 좀 안 물려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 배아를 유전자 편집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게 된다면 또는 어릴 때부터 뭐 컴퓨터 칩이라든지 각종 보조 장치를 심어서 어떤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뭐 키를 키울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여기 계신 네 분께서는 자제분들께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예,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한 분만 오고 다 X네요. 그런데 잠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약간 의외기는 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상식인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요. 이제 대개 생물하시는 분들은 유전자 편집 그 활동 기법 자체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고영준 교수님께서는 자제분한테는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이대열 교수님은 방금 전에는 오래 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좀 바꿔보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못해 적극적이셨잖아요. 근데 왜 자제분은 버리시나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있는 대로 그냥 계속 좀 더 가는 데까지 가보고 싶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내 마음대로 설계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딱 정해서 예를 들면 기억력을 막 더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 아이의 그 유전적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마치 그 추운 곳에서만 살던 사람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좋다. 나중에 온도가 뭐 100도, 200도 올라가면 그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미처 예상 못하고 온도를 막 무조건 올리려고 노력한다든지 음식물이 부족했던 사람은 그냥 먹는 거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모든 파급 효과를 다 고려하고 섣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진우 교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오를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아, 이제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바꿀 수는 없고 저는 뭐 전체적인 다 완전히 맞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바꾸자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좀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공부는 그렇게 뭐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뭐 외모가 그렇게 특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고민이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제 자식까지 머리 빠진 거 보면 참 제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아마 빨리 조작을 그것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을 위해서요? 예. 예. 그러면 고영정 교수님께서는 왜 유전자 조작에 좀 뭔가 선뜻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그런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가 뭐 기억에 관여한다, 뭐 학습에 관여한다 이런 결과들은 이제 실험 동물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실험 동물들은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 부모, 자식, 형제, 자매끼리 계속 교배시켜가지고요 유전적으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한 실험 동물에서 얻은 결과를 다양한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별 효과가 없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을 안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무리 부모라도 할 수는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이 직접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나는 키가 커지겠다, 머리가 좋아지겠다, 잘생겨지겠다 이런 걸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해줄 선택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좀 못됐으니까요. 조성배 교수님께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전자 뭐 조작이든 유전자 편집이든 어쨌든 개량 시술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사춘기나 좀 자라서 부모한테 왜 날 이렇게 냅뒀어? 원망하지만 어떡하죠? 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가정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애를 집중적으로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또 애들이 이렇게 원망이 심하면 또 좀 흔들릴 것 같긴 합니다. 그 말씀이시라면 방금 고영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춘기 때 아빠 나 좀 고쳐줘 하면은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뭐 지금 딱 부러지게 뭐 당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유전적으로도 물론 결정되는 게 있지만 뭐 환경 요인도 있기도 하고 본인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유전자 편집은 그 태아가 되기 이전에 세포 하나 배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춘기 때 유전자 편집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는 알 수는 없는 노릇이네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의 생물학적인 자손 말고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의 종을 달리하는 자손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죠. 오늘 이제 초지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초지능이라는 게 매력적이면서도 좀 이제 겁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1968년도 영화의 한 장면이 스틸 사진으로 떠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그 영화에서 그 인공지능 컴퓨터인 할이 토성 탐사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간 승무원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장면의 스틸컷입니다. 으스스하죠. 50년쯤 지났는데 지금도 예, 저런 빨간색 보면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심지어는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은 우리 사람들은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지능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 겁이 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거죠. 과연 초지능이 가능할까? 예, 하나, 둘, 셋. 예. 2대2로 갈렸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전공에 가까우신 이제 조성배 교수님은 이제 O라고 하셨고요. 두 분이 이제 X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좀 의아합니다. 이대열 교수님은 지능을 연구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초지능 같은 거가 나타나기를 희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희망하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거죠? 왜냐면 일단 초지능의 정의는 아까 조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바둑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 하나를 능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범위의 수많은 종류의 모든 능력을 다 능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의 지능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만 알고 그와 우리가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쉽게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같이 음악도 연주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예. 그럼 잠깐만 이제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전공자의 답변. 뭐 아주 딱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우신 분의 생각은 제일 나중에 듣겠습니다. 안진호 교수님께서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초지능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넘어서 정말 인간 같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진오봇이라고 나오거든요. 진오봇. 난 심장이 없어. 난 심장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로봇이 있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아요. 진오봇. 그건 실제로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로봇이 좋습니다. 감정 있는 로봇이. 과연 인간과 같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X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고전적인 역시 고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까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영화에서는 할이 인간을 미워서 죽이려는 게 아니었죠. 정해진 자기 미션을 완수하려다 보니까 죽이게 된 건데 뭐 좀 아류 작품을 쓴다면 이런 거겠죠. 인간을 뭐 나름 좋아하게 된다면 미션을 포기해서라도 인간을 안 죽이겠다. 이 정도쯤 돼야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풀이해 보겠습니다. 고 교수님께서는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쪽이죠. 예. 네,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생판 일반인으로서 한 건데요. 한 20년 전에 이제 IBM에서 이제 딥블루라는 컴퓨터를 개발해서 아마 그때 체스 챔피언을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체스는 경우의 수를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바둑은 경우의 수를 지금 어떤 가능한 컴퓨터로도 몽땅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바둑은 인간의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알파고가 개발되면서 이제 모든 바둑 고수들을 모두 다 물리쳤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저는 바둑은 고수하고 오목도 제대로 못 두는 사람인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저도 못하는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잘, 그것도 이제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잘한다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분야에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공지능이다라는 초지능이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예. 잘하면 예. 그럼 그게 초지능이지 뭐냐라는 예. 쪽이라는 그러니까 것에 생각을 대단히 단순한 생각 참 인공지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겉보기에 기능상 초지능이냐 아니냐가 예.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예.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생각을 들으신 조 교수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당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분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하고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의식을 갖고 어떤 식으로 감정을 갖고 100%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그걸 흉내내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능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지능 자체도 물론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되지만 그 제3자 입장에서 접하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저거 의식이 있는 것 같네, 감정이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일단 지능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요즘의 인공지능이고요. 사실 이대일 교수님 지적이 일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모든 걸 한다는 게 결국 모든 거라는 게 어렵죠. 이 세상에 모든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케이스를 잡으면 뭐 결국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바둑, 뭐 퀴즈, 또 의료 하는 분야들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결국은 인공지능을 스스로 만드는 인공지능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초지능도 일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뭐 저도 한마디 끼어들고 싶어서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있었던 이제 소설들 이제 많이 보니까 한마디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 거대한 게 하나가 나타나서 나머지 인류를 다 장악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좀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이상합니다. 아니 왜 인공지능을 초지능을 하나만 만들지? 여러 마리 만들면 안 되나? 그래서 인간 대 초지능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초지능끼리 다투라.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즐겨줄게. 내지는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 안 될까 하는 뭐 어린아이 같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얘기거리가 있고요. 이제 준비 과정 중에서 나왔던 토픽들 많이 이제 놓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분 좀 사실은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일단 이제 문답은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이니까 좀 아쉬워서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죠. 이렇게 미래를 논의하면서 가상의 이제 미래 보고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미래 보고서 본문의 마지막 줄이나 아니면 본문을 딱 마침표 찍고 왜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기 쓴다고 했을 때 한 문장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문장이시겠습니까? 가까운 조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여튼 멋있는 문장이 되려면 뭐 TV 방송 중에 썰전 같은 데 나오는 아주 멋진 말 하나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치 아프셨죠? 네, 오늘 하루 골치는 아팠지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뭐 유익한 시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화가 빠른 게 사실 두렵죠. 뭐 세상이 변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있으면 좋을 텐데 변화는 굉장히 빨라지는 게 뭐 당연히 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든 컴퓨터든 그런 신무기들을 잘 장착해서 앞으로 재미있는 미래를 펼쳐나가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교수님.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가 오늘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많이 해봤는데요. 그중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지금까지 사셨던 우리 조상들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이 돼서 설사 초지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인간이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많이 인공지능한테 대신 맡긴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직업을 잡고 살아갈 필요도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를 특화해서 남들과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이 더 열려날 것 같으니까 남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교수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미래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더 효율성이 증대되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고 싶겠군요. 예, 고 교수님. 예, 지금 이 보고서의 목표로 하는 미래가 2043년인데 평균 수명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예측이 분명히 틀린 게 나올 거고 그래서 2044년에 제가 밤마다 열심히 이제 이불을 차면서 내가 왜 그때 그 말했나 하고 괴로워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불을 차게 될 그런 큰 발견이나 그런 걸로 뭔가를 뛰어넘는 게 생긴다면 그게 기여이면 오늘 이걸 보러 오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셔서 제가 이불을 차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지만 깊은 얘기 이제 감사드립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이제 2부 미래보고서 퀴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사회를 봐주신 이관수 교수님과 네 분의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을 들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저희 카오스 콘서트의 주제를 저희는 미래 ABC라고 요약해봤습니다. A, AI, 인공지능 B, 바이오테크, 생명공학 C, 클라이밋, 기후변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과학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카오스 재단은 가을부터 미래 과학이라는 주제로 천문학, 수학, 물리학, 뇌과학, AI 등 10개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 과학에도 깊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미와 통섭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윌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괴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 정의된다. 오늘 저희는 인류의 엄청난 집단지성과 그로부터 마구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혁신과 창조의 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저 문장을 음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파괴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 카오스 콘서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출연자분들 모두 다 무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콘서트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이것 하나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만큼은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좋은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희 다 손잡고 인사드릴까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